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아 보실 학생 회장님께서 입시 관계로 좀 참석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총장님과 재학생과의 대화, 사회를 맡게 된 학생 전부장 양동호입니다.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각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또한 학업 외에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 또한 대학 구성원이자 고려대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인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 위드 피처 총장과 재학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패널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선우 대학원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세훈 안암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피승환 세종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 대표로 카롤라인 학생 참석했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께서 기조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학생들 패널 같이 올라가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명그 토론의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우리 학생 대표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방청객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다 답변을 못하는 거가 있으면 나중에 뭐 우리 처장님이나 대학원장님 다 계시니까 참고가 될 거고 오늘 뭐다 답변을 하러 한 것보다도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지금 21세기가 굉장히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이나 대학의 현황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취임이나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뭐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사회에서 주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에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들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고려대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연구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대학으로서 지금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 어떤 환경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세계사가 이렇게 흐름이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이제 국제화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이 한국 안에서 서울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가 되면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 갖고 있어서, 뭐 잘 아신 대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올해는 이제 코스타리카의 라틴 아메리카 쪽에다가 한 30명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게 해서 장학금 제도도 마련을 했고, 한 4년 전서부터는 중국에 매년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텐시브하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는 뭐 러시아어, 또 그 일본어, 더 나아가서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독일어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글로벌 마인드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걸 더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가졌던 경직화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뭐 산무정책 같은 것도 있었고, 유연학기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도 개편을 하고 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좀 21세기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모델로서 21세기의 대학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여러 가지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것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은 하나의 균형점을 현재까지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구성원들과 함께 이 조직, 즉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기존의 편안함이 깨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연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항상 16주 강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이 21세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또는 지금 대부분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혼자서 암기를 해갖고 시험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쓰는 그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제가 이제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다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살 넘어서 살, 평균 수명이 100살 넘어서 살 가능성은 50%가 넘습니다. 192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100살이 된 사람,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00살 넘게 살 확률은 1%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살 넘게 살 확률은 50%가 넘는데, 그랬을 때에는 20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라이프스타일의 여러 가지 패턴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라서 많은 도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뭐 인권센터라든가
또는 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뭐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홍보관 앞에도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 대표들하고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학생 총학생회장이나 또는 세종에 가서도 제가 대화도 하고 또 세종 총학생회장이 제 방에 찾아와서 또 간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일방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을 그냥 그 집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다양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 때문에 1학기 때에는 제가 생각하는 특강 형식으로 신입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오늘은 이 패널들을 제가 이제 모두의 서두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은 네 학생들이 학생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오늘 뭐 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답을 해주고 또 적절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은 담당 처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뭐 고민을 해서 또 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담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첫 번째로 패널로 참석한 학생분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총장의 답변으로 한 3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10여 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여러분들의 질의는 1인 한 분당 3분 정도의 시간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호 대학원 총학생회장님께서부터 자유롭게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 대학원 총학생회장 언론학과 김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총장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그런 기조, 뭐 글로벌화라든지 유연한 학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대학 순위도 100위 안에 들어갔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짚자고 하면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안암 총학생회장이랑 저 같은 경우는 평의회 의원으로 들어간 가 있는데 뭐 고등교육법상에 지금 평의회라는 게 심의랑 자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의결권은 없고 만장일치로 평의원에서 예컨대 세종 총학생회 평의회에 넣어달라고 만장일치로 얘기가 돼서 합의가 돼도 학교본부에서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얘기가 전혀 학교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그런 유연한 그런 시대 흐름에 빠른 그런 유연한 정책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개발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성실하게 자료 같은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입학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거나 그냥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학생 대표가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책임 있게 응해야 되는 어떤 교원 윤리 규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이어서 대학원생들이 뭐 언론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고 또 교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게 굉장히 많다. 뭐 성추행 이든 뭐 성 관련된 문제든 폭행이든 뭐 연구비 횡령이든 굉장히 그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선도적으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만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4월에 설립된 이후로 사실상 뭐 준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제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학생들이 지난 4월부터 그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장전이라는 걸 좀 제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은 좀 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희 그 대학원 총학생회가 전국 대학원에서 그런 인권침해 사례 같은 거를 취합해갖고 그 웹툰으로 실화를 좀 각색해서 웹툰으로 만든 거를 다시 이제 책으로 엮어서 냈거든요. 뭐 나중에 예, 정책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리장전 제정을 할 때 그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학에서는 대학교 총장님이나 뭐 대학원장님도 나오셔갖고 같이 학교랑 학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대학원생 인권이 있으니까 지키자라는 그런 협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조만간 이번 학기 내에 할 거고 연세대도 이번 학기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 흐름에 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교 문제인데 지금 대학원생 조교가 사실 조교가 아침에 뭐 출근을 해서 밤에 퇴근하고 일반 직장인들이랑 다를 거 없는 어떤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대학원생 조교들한테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그렇게 근로를 하는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계약서 같은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정해진 범위 내에. 왜냐하면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이 같이 공동으로 기본적인 협약, 계약 같은 거는 해서 지킬 어떤 것들이 이제 근로에 담겨야 되는지를 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조교들이 그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 문제가 그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장학금이란 건 성적 장학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해서 받는 예컨대 사회인이 그 교직원으로 뭐 채용돼서 하는 일을 학생이 대신 하는데 그 임금을 줘야 될 걸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장학금 액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뻥튀기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내 휴게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특히 이공계에서 이제 실험을 밤새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실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없다. 그래서 뭐 수면 의자 같은 게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 내에는 뭐 수십여 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어떤 공간에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는데 학교 내에 사실 지금 휴게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허름하고 낙후되고 있으나 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교직원 서비스의 질이 그러니까 행정 직원의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다수가 있어서 저희 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뭐 100여 명밖에 안 됐고 샘플에 뭐 바이어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서비스가 친절하냐고 물었을 때 80%가 지금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1% 한 명만이 친절하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거든요. 매우 친절하다. 그만큼 지금 그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 서비스 평가 같은 거라도 도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일단 전 학내 구성원 대상으로 교직원 행정서비스의 친절도 평가라든지 업무 만족도 평가 같은 게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장님 말씀하시는 죄송한데 1인당 3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다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은 또 담당하는 처장님들이나 뭐 대학원장님도 와 계시고 오늘 대학원 문제니까 그런데 큰 틀이나 이런 방향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저는 진전이 됐다. 그 예를 들면은 의결기관은 대학에서는 이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위원회도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뭐
그 이사회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다양한 정책을 평의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학교 본부는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에서 정관에서 정해갖고 대학 평의원회를 이제 어렵게 재작년인가요? 이제 출범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성을 아마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직원하고 학생은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종 캠퍼스니까 거기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종에서 또 참여하면 여기가 세 명이 되면 직원 선생님 또 세 명이 돼야 되고, 그러면 또 교수님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학생하고 직원이 교수님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컨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입학금에 대한 거는 우리 뭐 박세훈 회장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앞장서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옛날부터 입학금은 꽤 오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입학금이라는 걸 했는데, 뭐 그 국립대학은 육성입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고요. 예, 폐지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비 예산 전체 예산은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병원이 한 8천억 정도가 되고,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산학협력단이 한 4천억 정도가 되고, 7천억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게 이제 지출하고 수입이 비슷하죠. 근데 수입 부분에서 보면 학생들이 내는, 학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2천억 정도가 되고, 대학원 학생들이나 각종 특수대학원에서 내는 수업료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수익 사업을 나름대로 해서 또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3,500억을 하기 때문에 학생 등록금 환원율로 본다면 50%. 거기다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교수님들 연구비가 4,0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게 대학원 학생들 뭐 그 연구비로 지불이 되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면 30% 정도대로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의 환원율이 이렇게 됩니다. 입학금이라는 것이 입학을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입학금이 있었던 게 아니고, 1학년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 고대생이 돼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졸업 이후까지도 고대생이 돼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한 거지, 1학년에 입학 내가 딱 돼서 3월 달에 쓰는 돈이다라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등록금으로 다시 나누어 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립대학교 10개 대학 총장님들하고 지금 이제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사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자꾸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OECD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저희가 뭐 아까 QS에서 98등을 했다. 뭐 USC가 130등입니다. 근데 거기는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우리는 인문사회계를 보면 한 6,500불 정도의 등록금 여러분들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자. 그래갖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그 등록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학 재정이 좀 확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 공개에 대한 것도 뭐 저는 그걸 막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아까 예를 들면 입학금 같은 거를 입학금을 받아서 입학금을 어디 입학할 때만 쓰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디다 쓰냐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권센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리장전 뭐 잘 만들면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더불어 사는 사회고 학생이건 교수건 우리가 천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자연권인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웹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깥에서는 꼭 고대에서 이거를 하니까 고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는데 이걸 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정보를 다른 곳에서도 수집을 했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조교의 근로계약서 아 이거는 너무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고용 피고용 주인 종 이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미국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TARA 할 때도 계약서 쓴 적은 없습니다. 장학금입니다. 스칼러십이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용돈 받을 때 계약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서 우리가 대학원생들은 앞으로의 학문의 후속 세대를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이고 아까 이제 잠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학금은 성적만 장학금인데 외국에는 성적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은 필요에 의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다든가 그럴 때의 장학금, 이 학생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고 또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거지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나한테 장학금 주세요. 이거는 한국식의 오랜된 전통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거는 그건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성적 장학금 없앴지만 그 장학금만큼을 전부 다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바꿔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선권을 가지고서 다양한 그 엑스트라 그 활동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다 여러분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 뭐 아너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놀랄만한 일이 아 너무 성적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성적 좋은 학생들을 과에서 한 명씩을 좀 뽑아주면 우리 이제 아주 우등생으로서 총장상을 주고 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고 교무처장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교무처장님이 저한테 결과를 가져온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올 A 플러스 그것도 18학점 6과목 다 올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이 우리의 서울 캠퍼스에서만 280명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세종까지 합치면 한 400명이 넘는데 올 A 플러스를 받는다는 것은 글쎄 최소한 제 생각에는 약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도 아마 유학 그거 보낼 때 올 A 플러스를 다 받았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조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조금은 좀 이 좀 심하다. 그런데 올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이 한 학기에 280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너무 성적에 얽매이는 그런 걸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직원들이 하는 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 학생들은 행정조교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 행정조교 일을 하는 것은 대학원 학생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학원 학생들은 연구나 교육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다 행정 직원 선생님들을 작년에 다 뽑아준 걸 아마 아실 거고요. 휴게 공간이 앞으로는 굉장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학교 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고요. 교직원 서비스 불친절한 거 그래서 교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적은 예산 갖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안암 이 서울 캠퍼스에서 호봉제 직원 저희는 이제 기획관리직이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 뭐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은 뭐 다른 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하는데 호봉제로 이전부터 하셨던 직원 선생님들이 한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우리하고 사이즈를 가진 서울대학교는 아마 한 1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좀 불친절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행정 전문화, 뭐 행정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뭐 센터도 만들고 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좀 오늘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각 당 저 대학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나 기탄 없이 뭐 저 제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48대 총학생회장 박세훈입니다. 앞서 그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공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조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당사자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궤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안암학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좀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무처장님도 앞에 나와 계신데 그 학사 운영 규정 개정이 좀 얘기가 되고 또 오늘 총학생회로부터 좀 자료까지 뭐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재수강과 관련된 일련의 뭐 제한 과 뭐 F학점이 표기되는 것, 최종학점이 표기되는 것, 그리고 뭐 당장 시행은 아니나 1교시의 전반적인 시간표의 조정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 대학 내 집단 활동에 대한 그 신고를 하도록 추가하는 학칙 개정까지 포털에 공지된 것을 많은 학우들이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설명하신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고 아직 그 온전한 자료가 공유가 학우들에게 되지 못해서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저희가 1학기 동안 총학생회 차원에서 교육권리 찾기 운동이라는 걸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총장님과 또 많은 또 처장님들과 함께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학사 제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특히 저는 사소한 것도 같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사 제도 협의체라는 형태의 것을 좀 만들어서 이것들이 지금 상황은 저는 총장님과 교무처장님께서 대화의 의지와 설득이나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가질 것을 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안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이 학내의 민주주의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입학을 하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3년도에서 14년도 그 넘어가는 시기에 학교에서 대대적인 또 학칙의 개정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고 방학 기간이었던 동안 좀 그것들이 개정이 되었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사실 여지가 없이 통과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비단 뭐 한 번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반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전에 좀 겪었던 것들, 들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평위원회에 대한 부분 역시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사 제도가 개정이 됨에 있어서 충분한 좀 그 해당 구성원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큰 전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특히 총장님께서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개혁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큰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까 교직원 뭐 불친절 사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비단 학생들이 느끼기에 교직원의 불친절 그것들을 넘어서 이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들에
이익과 모두의 손해가 과연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 개인의 선의나 아니면 교육처장님 개인의 선의만으로 뭔가 조정이 되거나 이러한 것은 고려대학교의 아마 고려대학교는 100년도 더 아마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과연 얼만큼 더 발전하고 그 Care the Future 미래를 위하는 개척하는 지성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 총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총장님이 뭐 강연하실 때나 대화하실 때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한 10년 전에 쓰셨던 칼럼도 제가 다 읽어보면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무정책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자보 역시도 작성을 했었고요. 장학금 제도 역시 정해진 파이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총장님의 철학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 면담 때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좀 손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이 보조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던 것이 아마 소득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넘어서 당장 뭐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면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아주 높은 이 월세를 내면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장학금이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2시간씩 왕복 4시간의 통학 거리를 고생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될 수 있는 형식의 장학금이 개설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러한 정책들 선의로 이루어진 이 좋은 방향의 개혁들이 보충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 학생으로 한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네, 정리를 드리면 제가 또 감히 예상을 하건대 한 2개월 뒤면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다음 총학생회 또 여기 일반대원 총학생회 그대로 계시겠지만 또 아마 학교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겠습니다. 감히 그것 역시도 등록금 의존율이나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해서 학교의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저는 고려대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얼만큼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지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노력을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 구성원들이라면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방향에 대한 총장이 끝나더라도 고려대학교가 그러한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학칙이 됐건 뭐 정관이 됐건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놓고서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습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는 그 합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 것도 그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끝까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총장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무처장님도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의견을 들은 거고 또 학생들이 재수강하는 거가 나는 재수강을 이걸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강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모든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피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 A+ 280명 정도 나올 정도의 재수강, 삼수강 막 이렇게 하는 제도가 과연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또 재수강을 했을 때도 다 A+를 받는 게 이 성적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학교 행정을 맡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의 발로라는 것을 학생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장학금 사각지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장학위원회를 학생체에다 마련을 해갖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라. 내가 좀 불편하다. 나는 이 제도상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있지만은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얼핏 예를 든 거는 내가 막 와닿지 않는 거가 뭐 두 시간 통학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라. 이거는 약간 저기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럼 두 시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니드 베이스 장학금으로 다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밑에서 지금 3분위까지는 국가 장학금 플러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다 3분위 밑에서 3분위까지 학생들은 다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30만 원인가 이렇게 매달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근로장학생도 저희가 작년에 그 뭐 한 시간당 만 원 정도로 그 급격하게 올려가지고서 학교에서 조금 봉사를 하면서 근로장학을 할 수 있게끔 다 이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또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제가 현재 봐서는 제가 적어놨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장 비성원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3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이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현실인데 저희 세종 캠퍼스에서도 한 선생님께서 뭐 선생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에 많이들 저지르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내 규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처벌하였다 하고 끝을 내고 그 피해를 받은 139분의 학우분들께서는 여전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역사에 정말 얼룩이 될 선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의 결단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또 고대 내에서 계속 성 관련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단체 카톡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기 아남 학우분들과 또 학교의 노력이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반면에 세종에는 현재 어떠한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단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 1학기 때 한 학우분께서 성희롱을 당하셨는데 그 여학우분이 이제 학교 본부에 얘기를 하려면은 아남 캠퍼스까지 올라와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행 상황인데 이에 저희 총학생회는 어떤 양성평등센터 분소식에 어떤 기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 언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뭐 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두 총학생회장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피선 학생은 뭐 저 학생회장은 뭐 세종에서도 뵙고 또 제 방에서도 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권 침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무슨 조사위원 뭐 이런 걸로 한 봤더니 한 6, 7년 정도를 제가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라는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한 사건을 하는데 보통 한 서너 달을 끌기도 하고, 한 번 회의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사실 교수로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법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인권 침해, 이거는 성 문제를 떠나서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학교가 단호하게 하더라도 대개 교수님들이 그 교육부에 그 소청을 합니다. 소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도 소청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법원으로 이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개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냐면, 많은 경우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교수가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학교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거기 가게 되면은 이 징계가 과하다, 이 사람의 직을 뺏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법원 판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단톡방, 단체 카톡방 사건도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의 내년부터는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양한 성교육에 관한 것들에 대한 훈련 같은 걸 다 지금 마련하고, 그다음에 양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저도 총장이지만 아까도 총장의 결단을 얘기해서, 총장이 현재 있는 제도를 오버를 해서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내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상당히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었고 여러 차례 그걸 밝혔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완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했는데, 현재 이 단체 카톡방에서도 이게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교수님들이, 법대 교수님들 참여하시고 다 참여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그 조직이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한 것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하지 마세요,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만든 저게 이거에 대한 양형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교수님들은 또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많이 고려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양성평생센터가 세종에 없다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빨리 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도 분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학부 1호 학번 까롤라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외국인 학생 대표로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 회장들께서 어떤 단체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대표로 나오게 돼서, 뭐 제 개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점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딱 짚고 가야 되는 거는 네 가지 되는데, 그냥 말하면 3분 안에 끝낼 자신 없어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국인 학생 중에 그 비동북, 뭐 서양인 학생의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 안에 속하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비율만큼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포인트를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 학생 중에 영어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학생들이 대다수일 텐데 영어 강의 수도 적고 졸업 조건이 되는 핵심 교양 같은 경우에는 종류마다 강의 20개 열리면 그 중에 영어 강의는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데다가 자리가 적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달리 영어 강의를 듣지 못하면 학점을 재우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는 이들은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수강 신청 경쟁을 하는 것이 뭐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두 번째는 뭐 학생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학교와 학관에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 경험상 현재 학교 사무실 안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고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분들의 수가 적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것에 무리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업의 100%로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부 학생지원부에서 영어나 중국어로 학생들의 고민을 신중하게 들어줘서 정성으로 답변을 주실 분이 안 계신다고 저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학교인 것으로 유명한 고려대학교인데 총장님이 이전 관련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조금 더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학교는 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한국말이 아예 안 돼도 마음 놓고 입학을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제일 먼저로 겪는 문제는 이름만 영광이고 진행은 한국 강의 수업을 이 수업 외에도 바로 사고와 표현 그리고 제2외국어를 비롯한 코리안 올리 졸업 필수 과목입니다. 사고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수준에 맞게 반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국말 훨씬 못하는 서양인 학생과 그 중국인 학생 그리고 그때 저보다 훨씬 잘해서 경쟁이 아예 불가했던 교포 학생과 함께 상대평가 수업을 들은 적 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한국말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훌륭합니다만 한국말 못해도 학교 다닐 수 있다면서 입학을 시킨 다음에 한국어 공부를 강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데요.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를 비롯한 뭐 졸업 조건으로 넣는 학과들이 많은데 외국어 강의는 외국 강의로 표시되지만 뭐 실제적으로 문법 설명이나 수업 자체는 한국말로 진행된다는 것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 못하는 학생한테 한국말로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상황이 되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 강의는 외국어로 진행되고 영강은 영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학교 사무실에서 좋은 의미에서 한국 학생들과 평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평등이라는 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한 학생 중에 한 명이고요. 한국말로 제 의견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느꼈을 때 문제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처럼 하지 못하는 학생들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작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패널에 와서 이야기한 걸 이제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
학교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화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예를 들면 2012년에는 1년에 22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850명이 들어왔고 내년엔 1000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학교로 바뀌려면 한 30%는 외국인 학생이 될 거다. 한 1500명까지도 2020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학당, 이제 우리는 한국어 센터라고 하고 연세대학교가 어학당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미 우리 한국어 센터가 한국어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연세 어학당을 넘어서서 올해는 작년에 2천 명으로서 넘어섰는데 올해는 지금 이번 학기에는 2,700 명이 한국어를 우리 고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을 약간은 엑스트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여름 방학부터 저희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종합 대책을 대학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장님, 교무처장님, 학생처장님 다 해갖고 종합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국제처장님도 이제 함께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선 당장 지금서부터 하는 거 뭐 핵심 교양은 이제 영어로 하는 핵심 교양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만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학생들은 이중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공을 글로벌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해서 영어로 가르치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기업론과 같은 한국에 관련된 것을 한국 학생들은 듣지 못하고 외국인 학생들만 들어서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한국에 관련된 어떤 전공 지식을 체득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국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할 때 한국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코리안 스터디즈 전공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중 전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 담당자가 여태까지는 국제처에 있었는데 이번 10월부터 인문계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 자연계 학사지원본부에 지금 3명 2명 국제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배치가 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제가 저 오후에 다녀왔는데 중앙광장에 지금 한 섹션을 마련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글로벌 센터 뭐 이런 것을 아마 만들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직원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또 몇 명의 조교들이 또 카운슬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픽 우리는 별로 따지지 않는데 앞으로도 이 정책은 저는 한글만 잘한다고 고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이 뛰어나면 올 수 있고 이제는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파운데이션 이어를 해서 아직까지 한글이나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1년 정도를 그 정규 과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연구생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영어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조차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갖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2학년 전까지는 마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표현에 관한 것들도 그런 것들은 좀 비합리적인 거라서 이것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40%가 영강이나 원강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그 캐롤라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 저희들이 뭐 물어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외국인 학생이 한 명이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30% 정도의 학생이 외국 학생이 되면 교수님들이 한국말로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영강이라고 얘기해 놓고도 한국말을 섞어서 하던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을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취급한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ffirmative action을 통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도 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빠르게는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번에 기획예산처장님이 또 교무회의에서 발표를 이번 수요일에 할 텐데 외국인 학생의 많은 학과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지원금을 줘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나 다른 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일단 만들고 내년부터는 담당 지도 교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그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패널과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생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널과의 대담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학생들의 질의 두세 개를 먼저 받고 총장님께서 한꺼번에 대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학생 손에 들어주십시오. 먼저 마이크 좀. 예. 켜진 네, 아까 아남 캠퍼스 통학생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왔거든요. 성적 장학금이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각지대가 진짜 분명히 존재하고 제 친구도 갑자기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곱창 사주고 동기들한테 뭐 사주고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필터링이 좀 안 돼서 저는 정제된 질문을 준비해오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여쭤보니까 경영대 학생처에 문의를 했어요. 근데 성적 장학금이 원래 얼마였고 면학 장학금으로 얼마가 할애되는지 그런 것들을 30분 후에 전화 주신다더니 전화하셔가지고는 뭐 외부로 공시된 그런 기사나 이런 걸 참고해 주셔라.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듣기로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랬고요. 아까 영광에 관련해서도 솔직히 제가 소속된 대학이 영광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영광은 절대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강의 보다 뭐 강의 질이 떨어지는 강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들은 수업도 그랬고 교수님들께서도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영광을 하라고 시키시면 영광을 하시지만 학생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교수님도 답답하시고 저희도 배우는 질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영광을 늘린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글로벌하니 이런 것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받고자 하는 교육이 있고 그 수준이 고대라는 외부적 그런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기 모자 쓰.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예과에 재학 중인 박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그 재수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론 수렴을 해야겠지만 교육자로서의 교육 철학의 어떤 그런 발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8시 반으로 1교시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1교시에 TA 세션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개정 방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저는 총장님께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소통을 하신다면은 그런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교육 철학을 이렇게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받을까? 네, 하나만 더 카운트 저기 안경 끼시.
예, 저는 수학과 김동환으로 갑니다. 저는 이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화여대 사태 보면서 이제 권력에 이화여대가 이제 어찌 보면 학생에게 특혜를 줬는데 그게 비단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학교에도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학교 시스템이나 그런 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총장님 말씀 후에 끝나신 후에 우리 교문시장님께서 남아셔서 보충 설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못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적장학금 없었는데 200만 원이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게 누가? 그걸 없애려고 갑자기 들어오는 걸 없애려고 사실 옛날에 성적장학금이 그랬거든요. 성적이 좋으면 면학장학금이 뭐죠? 예? 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예. 네. 그럴 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작년에 장학금을 바꿀 때, 제도를 바꿀 때, 누구나,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국가장학금은 잘 아시는 대로 10분위 중에서 3분위까지는, 정부에서는 240만 원의 반이 되는 120만 원을 정부에서 대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가 우리 등록금에 대한 전액을 거기에 매칭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200만 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그 수준에 해당이 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 거지 어려운 학생이 아닌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학생이 뭔가 그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정이 뭔가 이 공식적인 그 체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지 학교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거가 3분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한 300만 원 월 거기까지 되는 학생들이고 1분위가 한 100만 원, 2분위가 한 200만 원 가계 전체 온 가족이 버는 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거기까지는 전액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그 학생이 곱창 사주고 막 그랬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건 약간 모랄 해저드가 있든가 아니면 잘못 신청을 했든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고 우리의 원래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의 취지는 성적장학금을 성적을 잘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금전적으로 막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제 옛날에는 다 통장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과에서 5등까지 다 주고 이런 거를 없앤 거고 그래서 오히려 취지가 잘못됐는데 예외가 일반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총학생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월 소득은 뭐 500만 원, 600만 원 가계가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아버지가 실패를 했다든가 어려운 형편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처에 장학위원회를 와갖고 나는 사정이 이러니까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그걸 다 제도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보가 안 되는 것도 저도 굉장히 고민이다.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일일이 질문하는 것 또는 교우들도 전화해서 막 30분씩 붙들고 통화하는 것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산 콜센터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콜센터를 하나를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포털에 가면은 다 있는 건데도 다 물어보는 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 공고가 됐는데도 학부모님 전화해갖고 등록금 며칠까지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전화를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광에 대한 거는 문제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교무처에서 나중에 이제 교무처장님 또 이제 보완을 계속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대부분의 지금 신임 교원 선생님들이 영강을 의무적으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 영어로 강의를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학생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 같은 거 할 때에도 아, 이 강의에서는 영어 강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무처에서는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피드백을 아마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태현 학생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변화 뭐 8시 반에 하는 거 뭐 재수강제도 이런 거 교육 철학인데 그걸 어떻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총장이 그걸 다 얘기하기는 이제 뭐 신년사라든가 뭐 개교기념사라든가 이럴 때 큰 철학은 얘기하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사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교무처장님이 가급적이면 이제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이제 지금 같은 데에서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까 뭐 영강도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립트 클래스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강의는 대형이라든가 뭐 동영상으로도 하게 되고 할 때는 대형으로 이제 정보는 전달을 한 다음에 그게 75분 수업에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한 15명, 20명으로 많이 반이 쪽에서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한국 학생들은 한국인 티칭 펠로우가 한국말로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외국인 학생들은 영어로 티칭 펠로우가 그것을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시 반에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시부터 해서 교무처장님이 설명하실 건데 제가 교무처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9시부터 해서 아침에 두 과목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까지 50분 수업한 다음에 오후에 75분짜리가 두 과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수업이 10시 반부터 하는 데에 몰려 있고 오후에 두 개로 몰려서 세 개밖에 75분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땡겨서 75분 수업을 좀 다양하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선택권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 수업 시간은 여기니까 하고 나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학생들을 인원을 제한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철학은 아까 철학을 물어 저는 철학은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님들한테 학생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200명이 되면은 200명을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분반을 해서 더 백업을 해주는 식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100명으로 쪼개서 둘로 나눠서 해서 강의를 두 개를 개설하네요. 학생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강의를 할 때 대개 200명, 뭐 150명 강의했지만 한 번도 저는 학생을 제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의실을 옮겨 다녔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학생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정책에도 그런 철학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학과의 김동원 학생이 이대사태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을 믿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는 요즘도 가끔 나오지만은 뭐 그 학생이 고대를 먼저 지원했는데 안 됐다라든가 또는 뭐 김연아도 F를 두 개를 받았다든가 뭐 저는 굉장히 고대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대도 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선의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뭐 정부나 아니면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저는 제 그 자긍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치만 봐서 아무것도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 학생들도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정책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8시 반에 했으면 어떻겠나? 학생들 생각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왜 8시 반에 하는 것이 장점은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학생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학칙이나 이러한 제도들이 바뀌는 것 왜 우리가 재수강 같은 걸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가 뭐 여러 차례 무한대로 재수강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안 하고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등록금을 더 내면서 하는 것이 학교로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여러분 빨리 사회를 나가든가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한다든가 여러분 새로운 걸 해야지 같은 과목을 또 듣고 해갖고 그것을 성적을 계속 바꾼다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업에 가서 취업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4.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서류 전형에서 걸러낸다고 합니다. 오히려 4.0 이상 되는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는 것하고 사회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성적만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지상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적 중심으로 교육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 같은 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를 설득해주고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런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들이 뭐 이메일도 저는 계속 받고 학생들한테 이메일 오는 것도 답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 못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뭐 강의실 안 빌려주는 거 지금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대 학생들이 뭐 저 교양관 빌려달라는 거 다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거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같이 우리가 맞춰나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고대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제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그 총장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장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더 나은 학교 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서 고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총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끝냈습니까? 네,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무실장님 보충 설명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학생들 남아주셔서 계속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